대박인의 5남매가 KBS 주말 드라마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에 깜짝 출연합니다. 지난 20일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 측은 축구선수 이동국의 다섯 자녀 제시, 재아, 설아, 수아, 시안이 오는 22일 방송될 17회에 등장한다고 알렸습니다. 5남매는 지난 16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차인표와 라미란을 만나 촬영을 진행했는데요.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촬영장 곳곳을 누비다가도 촬영이 시작되면 능청스러운 표정 연기를 펼쳐 탄성을 자아냈다는 후문입니다.